경기 장소는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제주입니다. 말 그대로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을 스크린을 통해서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상금 2천만 원이 달려 있습니다. 네, 출전 선수는 조하영과 이소미가 한 팀을 이루고요. 한민성과 안지현이 한 팀을 이뤄서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네, 경기 방식은 1라운드는 나인홀 매치 플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500만 원이 달려있는 나인홀 매치 플레이고요. 2라운드는 18홀 스킨스 게임 1,500만 원이 달려있습니다. 네. 네, 나인홀 매치 플레이에서는 1번홀부터 4번홀까지는 싱글 매치로 플레이가 되고요. 네. 5번홀부터 9번홀까지는 포스텀 플레이로 펼쳐지게 됩니다. 포스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요구되겠죠. 그렇죠. 네, 2라운드에서는 1번 홀에서 4번홀, 그리고 10번홀에서 13번홀은 싱글 매치고요. 5번에서 9번, 그리고 14번에서 18번홀은 포스텀 플레이로 펼쳐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칠 정도라서 되게 낯설고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해봐야죠. 저도 올해 추울 때 한 세 번 정도 쳐본 것 같아요. 연습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거랑은.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잘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이 대회를 나왔었으니까 아무래도 소미 언니보다는 조금 스크린에 좀 익숙 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일단 자신은 없고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스크린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이기고 싶으면 스크린을 오시라고. 그 정도로 진짜 자신이 없는데 오늘 일일 프로님이세요. 오늘 레슨도 좀 해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돈독한 사이는 아니라서 다시 말해요. 아니, 너무 좋은 사이라서. 저 친해요. 네. 그래서 더듬지 말고 다시 또박또박 네. 얘기해줘요. 네, 친해서 오늘 아연이가 잘할 거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얘도 저 믿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믿는 그런 사이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발등만 찍히면 다행이지.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결과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저쪽 팀 선수처럼 되게 말로 공격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언니랑 그래도 친한 사이 맞죠? 친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상대편 조하연 선수는 스크린의 강자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뭐 저희한테 지더라도 조금 자존심 상하지 말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뭐 소미랑은 친구고 아연이는 동생이긴 한데 소미랑 항상 뭐 이벤트 게임은 같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다른 팀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기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아까 이제 아연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못해도 지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자꾸 야 나 자신은 없어. 근데 지고 싶진 않아. 네,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 건지. 지고 싶진 않아서 일단 근데 저 혼자였으면 약간 조금 그랬을 텐데 같이 사니까 덤벼. 저희 오늘 옷도 맞춰 입은 거예요. 미리 어제 팀 워크를 네. 위해서 저희가 원래 그렇게 사이가 막 그렇게 돈독한 사이는 아닌데 오늘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좀 돈독한 척이라도 해볼까. 돈독하지 않다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했어요. 화이팅! 자, 먼저 나인홀 매치 플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민송과 안지현 팀, 조하연과 이소미 팀의 맞대결. 1번 홀부터는 1대1 매치 플레이 4번 홀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1번 홀에서는 하민송 선수와 조하연 선수가 1대1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네요. 예, 각 한 홀 한 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플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1번 홀부터 4번까지 펼쳐지는 1대1 매치 플레이에서는 누가 웃게 될까요? 자, 파4 1번 홀입니다. 네, 1번 홀은 366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티샷에 부담감은 없지만 그린이 좀 좁고 양쪽에 벙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아이언샷이 요구되는 홀이죠.
자, 이제 제가 오너입니다. 역대 우승자 팀. 강조하지 말아줄래? 파이팅! 우승자라고? 파이팅! 파이팅! 뒷바람 부어. 아, 이건 기선제안이야. 아, 좋은데요? 네. 고마워. 아니요, 아니요, 언니 말고. 아연이 쳐야 되니까. 어, 떨려요. 그냥 눈 놓고 쳐, 그러면. 자, 첫 번째. 조아연 선수의 티샷. 잘 쳤어. 아, 멀리 간다. 오, 멀리 와요? 예. 오, 떨린다고 와, 했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샷을 이번 올해 보여주네요. 야, 비거리 거의 230m 야, 나왔습니다. 뒷바람 뒷바람. 언니 화이팅. 화이팅. 자, 이에 맞서는 하민송 선수. 야, 이 나간 거 아니야? 어, 약간 우측인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훅바람이라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배어리를 지키네요. 야, 비거리 이거 뭔가요? 거의 250 나왔어요. 나예요. 아, 뭐야? 아, 그냥 계세요. 네, 너 일단 나라. 네. 네, 알겠습니다. 138m. 138. 내리막. 35. 이거 20. 조아연과 이소민 선수는 역대 우승자 팀이라고 기선제압을 하고 하민수 선수는 비거리로 기선제압을 해버리네요. 아, 또 매트로 지금 이 라이까지 조정이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니, 조아연. 잘 쳤는데. 어, 그만가. 오, 좋습니다. 야, 근데 스탑. 비 뒤쪽. 아, 네가 알아서 알려주겠지. 잘 쳤어. 와? 너무 잘 쳤어. 아, 이소미 선수와 조아연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시작부터. 130. 뒷바람. 또 두 선수로 데뷔 동기 아니겠어요? 네. 예. 아, 뭘 발로 쳐. 내가 거리 계산 해줄게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진짜 든든하다. 아연이 거리 계산도 해주고. 자, 다시 하민송. 오, 잘 쳤다. 어,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하민송. 예. 핀 쪽으로 갑니다. 오! 오, 다들 왜 이렇게 잘 쳐? 비슷해. 내가 더 멀어. 뭐라 이렇게 어려워? 야, 언니 소리 없이 이렇게 잘 쳐요? 진짜 하민송 선수가 조용하게 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 어, 그만가. 오, 잘 쳤는데? 잘 친다. 조아연 선수가 우선 컨시드 파. 아니, 잠깐만. 걱정하던 걱정할 필요가 없네. 내 나 걱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걱정해야 돼. 우리 다음을 쳐야 돼. 어, 나랑 같은 센터다. 자,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하민송 선수가 이 버디를 성공하면 1번 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과감한 스트로크 필요하겠죠? 오, 버디 퍼트! 아, 아쉽네요. 살짝 빠집니다. 아, 아쉽게 1번 홀은 무승부로 사이좋게 타이가 됐습니다. 네, 이번 홀은 299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 4홀입니다. 네,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를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티샷이고요. 또 그린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정확한 아이언샷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멍 때리지 마시고요. 여기 보고. 알았어. 소미 프로 화이팅. 자, 네. 자신 없다던 이소미 선수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이번 홀 이소미 선수의 티샷입니다. 이소미. 공이 나갔는데. 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만. 안 돼. 오,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아니, 이렇게 치는 게 맞아? 아니, 맞는데 공이 너무 세게 맞았나 봐. 튕겨서 나갔어. 아. 떨리는데. 야, 이소미 선수가 동계 시즌에 체력 훈련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아, 이번 시즌 기대됩니다. 지금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도 비거리 가장 멀리 나가는 선수잖아요. 예. 다음은 안지연 선수입니다. 옵션. 야, 완벽하다, 완벽하다. 어, 어, 완벽하다. 오, 완벽하게 페어웨이를 지키는 안지연 선수네요. 예. 안정적으로 페어웨이 잘 보내놨습니다, 안지연 선수. 보이는 대로 저가면 되나 봐. 어디 아니, 맞춰야 돼? 아이언 치면 약간 똑바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왼쪽으로. 저기 이성희 씨 러프에 두셔야죠. 드로? 그럼 그냥 저. 아, 알려주세요. 러프에. 그냥 의심을 드는 거죠. 한민 선수 견제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서 놓고 치, 여기 보고 그, 치면 되는 거죠? 한 캐리 100. 알았어, 알았어. 100 캐리 100 알았어.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자, 이소민은 조아연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너무 세게 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잘 쳤어. 오,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잘 붙였는데? 괜찮습니다. 재밌는데? 97 치면 되는 거 아니야? 97? 재밌는데 이거? 조금은 짧아도 되겠죠? 응. 83이 그린 엣지라니까. 오케이. 90? 아. 자, 다음은 안지현 선수 세컨샷입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 살짝 불고 있는데요. 같아요, 선수님. 나보다 괜찮아요. 잘 치네. 그래도 아니, 아, 거리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내리막이 심해요. 거리감 어떡하지? 여기 보고 어. 치셨어요, 근데? 어, 거기 보고 치셨어. 거리는 이거대로 치면 되겠죠? 어, 평, 아니, 평진 것 같아. 아, 지금 한민수 선수와 안지현 선수는 또 이 스크린 골프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둘이 의견을 나누긴 하는데 뭔가 정확하진 않아요. 안지현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 포토 다른 거 쓰네. 오! 컨시드 좀 넘었어요. 퍼터 거리가 늘었구나. 이소민 씨도 많이 늘 것 같거든 퍼팅 거리가. 언니 저는 또 봐봐요. 안지현 선수는 동계 훈련을 바탕으로 퍼팅 거리를 좀 늘려갖고 왔네요. 어떡해. 그럼. 안지현 선수가 경주에서 동계 시즌 보냈다고 했는데 퍼팅 거리가 너무 늘었어요. 아, 지금 이소민 선수의 위치도 만만치 않은데요. 굉장히 심한 내리막 퍼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해볼게, 아연아. 알았지? 언니야, 잘해볼게. 파이팅! 응, 잘해볼게. 알았어, 2m? 알았어. 2.5, 2? 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야, 잘해볼게. 자,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소미 버디 퍼 들어가면 이번 홀 승리인데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 나보다 낫다. 이소미도 퍼팅 거리 늘어서 왔네요. 아, 네. 어떡해? 평지야, 평지. 누가 2m 그렇게 세게 쳐? 아니, 이게 약간 시야랑 스크린 저걸 보니까 자꾸 저기에 치게 되죠. 알았어. 근데 감 잡았어. 떨려요. 아니야, 떨지 마. 퍼퍼신데 너무 길어. 떨지 마. 자, 남은 거리 3.61m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안지현. 오, 또 빠졌어요! 언니, 어떡해. 아, 이게 웬일인가요? 너무 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고 치면 돼. 알았어. 친다. 응, 거의 똑바로 아니면 살짝 어떻게. 자, 이솜이 이 빨간 거리 조금 더 짧은 거리입니다. 알았어. 들어가면 이 홀 승리예요. 이솜이 들어갑니다. 난 너무 스스로 안 됐을 것 같아. 자, 이솜이 조아연 선수의 말만 믿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야,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런 게 이런 대회, 이번 대회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선수들이 저렇게 팟퍼팅 성공하고 좋아하는 걸 대회 때는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불가능이지. 네. 자, 이렇게 이번 홀에서 조아연과 이소미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다음 홀은 파4 3번 홀인데요. 네, 294m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홀인데요. 장타자는 왼쪽 페어웨이를 공략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오른쪽 페어웨이를 지켜야 되는 홀이죠. 조아연 아바타 팀. 조아연 프로와 조아연 아바타 팀. 어, 여기 또 나야? 어, 또 너야. 조아연 3번호 티샷. 네, 안정적인 티샷을 보여주는 조아연 선수네요. 멋있다. 진짜 아우. 멋있다. 잘 왔습니다. 자, 돌리고 지연아. 돌려야 돼. 돌려야 긴장하지 말고. 아, 이렇게 또 에이밍 각도까지 예, 돌리는 모습인데 네. 이게 프로 선수들에게 이런 장면은 약간 좀 낯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날려볼게요. 이미 끝났어요. 아, 네. 네, 그만.
안지현. 잘 친다, 브라이언 선수. 안지현 선수 방향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런 화면 나올 때는 잘 맞은 샷이죠. 자, 근데 저 잘해볼게요. 어떻게 언니야, 좀 옆에 도와줄까? 아니 그냥 거기 계세요. 알았어. 이수미 선수가 조하현 선수를 도울 입장은 아니죠? 예, 지금? 예, 예. 원래 아연이가 좀 멋있는 편이긴 해. 난 도와줘요 언니. 어허. 도와줘. 힘을 내요 슈퍼파워. 웃기지 마세요. 네. 예, 보통 저러면 힘 빠지거든요. 너나 지금 너가 조용한데. 조하현. 잠깐만.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 뭔 소리야? 어 갑자기 앙탈을 부리는데요. 어 조하현 선수의 애교에 이소미 선수가 뭔 소리냐고. 예. 긴장하고 즐거워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 좋은 현상이야. 넉넉하게 칠까요? 딱 맞게 칠까요? 딱 맞게요. 딱 맞으면 거리 맞는다는 거지. 딱 맞게 쳐야지. 당연한 소리를 지금 안지현 예. 선수가 했는데요. 딱 맞게 쳐야죠. 너무 당연한 소리였어요. 네. 상대방 치잖아요. 기본적인 제 매너가. 제 팀 맞으세요? 아 맞아 맞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이스. 나이스. 오, 이 화면 나오면 쳤나요? 잘 맞은 건데요. 오, 야하. 피나이 거리감 좋네요.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자, 앞섰던 홀에서 퍼팅에 좀 애를 먹었던 안지현 선수인데, 자 이번 홀은 어떨까요? 먼저 조하현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조하현, 조하현, 조하현. 자 오늘 첫 버디 성공합니다. 와 브레이크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역시 경험자에서 나오는 이런 퍼팅 능력 대단하네요. 잠깐만 언니 좀 뽑았어 안 했냐? 아 이렇게 되면 안지현 선수는 또 좀 부담감이 생길 텐데요. 야 너 너무 잘한다. 와 지금 이소민 선수와 조하연 선수의 팀은 분위기가 너무 올라오고 있고요. 방금 하민성 선수의 표정 보셨죠?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 무조건 짧게 바꿀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거의 평균. 말이 필요 없어. 어 바론가 봐 라이크. 네. 살짝 진짜 살짝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오케이. 해봐. 너무 완벽해서 이렇게? 말까지 더듬어. 아, 진짜 너무 잘 친다. 자 안지현은 반드시 성공해야 이번 홀을 비기고 갑니다. 야. 그런데 안지현도 떨어뜨립니다. 나이스 버디. 야 이렇게 양팀 모두 버디 성공하면서 이번 홀은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니,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아 선수들이 대회 때도 이런 리액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지금 지면에서 한 20cm 정도 점프를 뛰었죠? 예. 굉장히 좋아한 안지현 선수였습니다.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지금 네 선수 모두 다 흥분했습니다. 네 4번 홀은 465m로 플레이가 되는 파5 홀입니다. 아, 전자를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어 공략이 가능한 홀이죠. 페어의 중간에 카트패스 정도의 티샷을 보낼 수 있다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투어 공략이 가능한 홀입니다. 자 이번 홀은 이소미와 하민송이 출격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소미 선수는 좋아요 아바타예요. 나 시킨 대로 할게. 자 칠게. 나 진짜 친다. 치세요. 나우 굿샷. 오 채공 시간이 엄청난데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이제 떨어지네요. 야 중간에 카츠 도로를 넘었습니다. 와. 지금 볼 스피드가 65m/s가 좀 넘게 나왔는데요. 어, 마일로 따지면 클럽 스피드 100마일 정도 나오는 야. 대단한 스피드네요. 다음은 하민송. 하민송 질 수 없다. 오, 하민송도 힘 좀 썼는데요. 하민송도 하민송은 아, 카츠도로 못 넘었어요. 어, 그래도 만만치 않은 비거리네요. 아, 언니 러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오히려 있어. 좋아. 그럼 물어. 오히려 좋아. 나 그 말 되게 좋아해. 오히려 좋아. 좋아. 언니 내리막 있네. 2021년 최고의 유행어였죠. 오히려 좋아. 좋아요, 아바타 화이팅. 좋아요, 아바타. 아니 언니 세컨 드라이버 가자는데요? 안 돼요. 50m밖에 안 되는데. 세컨 드라이버. 지금 함민선 선수는 뭔가 진지해요. 예. 아, 지금 나머지 세 선수들은 뭔가 즐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함민선 선수는 꼭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민선. 공격적으로 투혼 공략했는데요. 잘 좋아. 투혼 공략에 성공해요. 너무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 야, 우드로 멋지게 투혼 공략에 성공한 함인송. 너무 잘 친다. 아, 기대하지 마. 미안해. 자, 이렇게 되면 함인송과 안지현 팀은 이글 기회입니다. 185? 잘했다 진짜. 근데 나 되게 잘 4번 하연은 유틸은 큰데 나 유틸 200 나가는데. 근데 4번 하연 180 나가는데. 유틸 200. 4번 하연 쳐요? 그래, 알았어. 4번 하연 약간 왼쪽 보고 있을까? 포질이 뭐죠? 들어옵니다. 약간 훅바람인데? 훅? 뒷바람이야? 응. 나 어차피 아 그래 들어오나니까 그냥 어디 보고 치면 돼? 여기 보고 치면 돼? 시크 민규 그냥 아바타 이소미 아바타 시크 민규 진짜 이소미 선수는 네트. 하나도 모르네요. 푸샷 그래도 샷만 좋으면 되죠? 오, 방향 좋습니다. 진짜 멀리 간다.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방향은 좋은 아깝다. 그러니까 아까워. 아 근데 194 나갔는데? 아니 뒷바람이 아, 뒷바람이었어? 모든 걸 설명해줘야 되는 이소미 선수네요. 네, 러프. 아 나 어프로치? 어프로치가 처음인데 이소미 선수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반았어요. 아 반았어? 그냥 지금 그냥 우리 15m에서 어프로치하는 느낌. 15m에서 어프로치? 10m 안 되게 치면 될 거 같아. 알았어. 방향도 다 반았고 15m 정도만 할게. 치면 된다. 예. 확실한 조언을 해준 조아연 선수였고요. 크지 않을까? 오? 크지 않을까? 오! 들어가나요! 나 너무 잘했어. 컨시드 버디! 아, 나 진짜 나 방향을 너무 잘 놔주는 것 같아. 그니까. 진짜 안 해? 진짜. 언니 와, 나 미친 것 같아. 언니 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하연 선수도 잘 봐줬고 또 요구한 대로 이소미 선수도 굉장히 잘 쳐줬고요. 예. 아, 라이 별로 아니, 근데 이소미 선수는 확실히 조하연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가 아니야 아니긴. 아니야. 하지만 함인송은 이글 기회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다시 타이가 될 수 있어요. 함인송 이글포! 아, 스피드가 조금 부족했네요. 미친 거야? 나 스크린 차도 깜짝. 나 진짜 스크린 치면서 허리 처음 쳐봤어. 내가 다 잘 나도. 아, 함인송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지 않을까? 양팀 모두 4번 홀 버디 기록하면서 이번 홀에서도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아, 함인송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글 퍼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나 근데 버디 친 거야? 나 스크린 쳐서 버디 처음 쳤어. 스크린 쳐서 버디 처음 친 이소미 선수 축하드립니다. 조아연과 이소미, 함인송과 안지연 팀의 맞대결 현재 4번 홀까지 1대1 매치플레이는 조아연, 이소미 팀이 원업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5번 홀부터는 포섬 매치플레이 본격적인 팀 대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윗골프존 계속해서 박대성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함인송과 안지연, 조아연과 이소미 팀의 대결 조아연, 이소미 팀이 원업으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5번 홀부터는 포섬 매치 플레이 하나의 공을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팀워크 좀 더 돋보이는 팀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매치죠. 네, 5번 홀은 108m 짧은 파3 홀입니다. 두 팀 모두 짧은 웨지 혹은 숏아연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홀에서도 버디가 나올 수 있는 홀이죠. 5번부터 9번까지는 티샷 순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순서대로 선수들이 티샷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포스합니다. 이제 포스합니다. 포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게 너무 기대돼. 조아연 캐디님과 함께면 투어 우승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근데 캐디피가 비싸서 안 돼요. 저희 집 필수가 있어요. 어, 캐디피가 비싸도 우승할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긴 하네요. 100m인데 약간 디스틀인 거 같아. 파슬이 내치고 97이에요. 어 그러네. 빡빡하다. 그럼 그냥 97을 칠까? 뒷바람 있는 거 같아. 어 있기는 있으니까. 50도 치면 짧으려나? 그냥 백친 나는 느낌. 자 이제 홀이 딱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욱더 진지해지고 있는 4명의 선수들. 아, 조아연 선수는 동계훈련 때 아이언 컨트롤 샷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던데요. 와, 너무 잘 쳤어. 오, 방향 좋아 보입니다. 어, 조아연 선수의 티샷. 아니. 아, 방향은 좋지만. 나 지금 왜 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그놈의 아드레날린. 아, 자꾸 아드레날린 핑계 대고 있어요. 방향 좋았는데. 잘 쳤어, 잘 쳤어. 다음은 안지현. 야, 잘 쳤다. 응. 야, 너무 잘 쳤는데? 자, 진짜? 보통 이 화면 나오면 잘 친 건데요. 와! 완벽하게 붙입니다, 안지현. 근데 아, 언니 넘는구나. 아, 아, 다행이다. 아, 지금 뭐가 다행이야? 어, 오히려 좋아. 이거 뻔히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나 잘했죠? 그치? 잘했어. 나도 잘했어. 지금 안지현 선수는 티샷 굉장히 잘 미터야? 쳐놓고 다음 퍼팅을 본인이 하는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하민 선수의 플레이 순서라고 하니까 좀 긴장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네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 I got it. Okay. I got it. 이랬는데 안 들어가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요. 이소미 버디 퍼트. 이거 아하! 어디까지 가요? 아니야, 나 퍼터 안 했어. 오케이 존을 넘어갔어요. 아 그냥 똑바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2m 치면 되겠다. 야. 똑바로면 이 선에 놓고. 뭐 하는 거죠? 플레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아연이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아 이거 만약에 안 가르쳐줬으면 원래 경기였으면 패잖아요. 아 그럼요. 맞네. 그리고 안지현 선수가 착하네요. 어 이걸 얘기해 주나요? 야. 왜 말 안 해줬어요 언니? 말해준 게 어디야 지금이라도.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건데? 와 너 진짜 냅둘걸. 오 내가 야, 너가 조아연 선수가 파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면목이 없다. 아 실격패 당할 뻔했네. 그러니까요. 허섬인데 언니가 치려고 그랬어. 아 근데 솔직히 나 잘 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뻗이잖아. 네 어 비겁한 변명이죠? 네, 잘 친 건 친 건데 플레이 순서 헷갈려서 홀을 내줄 뻔했거든요. 예. 자, 하민송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 아, 이겼어, 이겼어. 오늘 네, 경기는 6번 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더 해야 돼. 아, 이 샷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안지현 선수의 실샷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하민송의 마무리. 깔끔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5번 홀에서 두 팀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제 경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6번 홀부터 더욱더 승부가 좀 타이트해지겠는데요. 아, 두 팀의 성향상 조아연과 이소민 선수는 뭐 MBTI 성향으로 본다면 뭔가 E 같은 성향, 아~ 외형적인 성향. 하민송과 안지현은 I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인데 두 팀의 케미가 어떻게 맞춰지면서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번 홀 플레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6번 홀은 352m로 플레이가 되는 오르막 파4입니다. 티샷은 뭐 무난하지만 그린이 작고 왼쪽과 오른쪽에 벙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6번 홀도 정교한 샷이 요구되는 홀이죠. 네. 원래 나랑 있으면 텐션이 항상 높아 다들. 오케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어, 지금 출전 선수 중에 최고참 하민승 선수잖아요. 예. 조용히 하라고. 집중하겠다고. 하민송 티샷. 굿샷. 자, 하민송도 모니터 시점이 바뀌었어요.
와, 거리 나가. 여기서 거리 많이 나가네요. 거의 250까지 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250이 나가는데. 그냥 보충인데. 다음은 이소미 선수죠. 그랬어. 역시나 또 조아연 선수가 에이밍 살짝 옮겨줬습니다. 네,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조아연 선수가 캐치를 하고 방향을 옮겨줬네요. 저기를 보고 와 이소미. 야, 아주 파워풀하게 티샷 했는데 결과 어떨까요? 와. 볼 스피드가 67m/s까지 나오네요. 심했네. 바람은 뭐 없죠? 약간 훗바람인데 이거 안 봐도 모두 다 티샷 잘 나왔습니다. 아. 현재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오늘 아이언 정확도가 굉장히 날카로운 안지현 선수인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아, 떨어지는 위치는 좋았는데 살짝 뒤편입니다. 어떻게 언니가 저거 조절이라도 해줄까?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조절이라도 해줄게. 나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언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날 도와줘. 알았어. 오, 조아연 선수 정답. 가만히 있을게. 마사지라도 하면 어떨까요? 조아연의 전매트 커 날카로운 아이언샷 나올까요? 그니까 조아연도 좀 큰데요. 오미토 씨 다 큰 거 같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먼저 선생님을 지금 감히 오늘 초심 잃었네요. 상대를 이렇게 하시면 치세요. 저 되게 속상해요. 공도 놔주는 캐디님 어디 있어요? 그니까 진짜 나도 해줄까요 언니? 아니 미안해. 지금 왜 3대 1로 이소민 선수 공격하는 거죠? 예. 5m부터 그냥 이렇게 보고 치면 돼? 아, 이 전에 5m 쳤던 것보다 살짝 작게 좀 아까보다 조금 작게 치시라는 네 그랬어요. 작게 치네요. 됐다. 이거 되면 보여줘. 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오! 들어갑니다! 됐다. 이거 야 됐다. 이소미 선수가 말을 진짜 잘 듣네요. 네. 됐다. 이거 되면 보여주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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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상대 됐다. 팀 한민우 선수 표정이 됐다. 확 굳은 듯한 느낌인데요. 파이팅. 잠깐만. 나 이렇게 뻔히 많이 친 거 처음이야. 스크린 하면서. 나는 오늘. 잠이 잘 오더라고. 아, 이 정도면 이소민 선수는 앞으로 스크린 골프 플레이를 할 때 항상 조아연 선수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사람을 뒀어. 하민송. 제발. 부담되는 버디 퍼트. 아. 아, 왼쪽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예요. 아. 업다운이라. 잘 질렀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 이어지는 6번 홀 다시 조아연과 이소미가 원업으로 리드를 되찾았습니다. 아 이제 남은 홀은 세 홀인데요. 아 정말 한 홀 한 홀 분위기가 정말 밝지만 한편으로 또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조아연 선수와 이소미 선수의 팀은 분위기가 계속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네. 한민송과 안지현 선수는 조금 더 진지하게 게임에 몰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7번 홀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너, 나가 먼저 치는 거구나? 아니지. 내가 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플레이 순서 헷갈려서 홀 하나 내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7번 홀은 249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 홀입니다. 페어가 굉장히 좁지만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원홀 공략도 가능한 홀이죠. 짧은 어프로치 싸움이 될 수 있는 7번 홀입니다.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채팅 너무 웃긴다. 채팅창으로 머리는 조금 모자란 골프 잘 치는 언니들. 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야, 뭐 근데 핀 보고 쳐도 되는 거 알아서 조용히 할게. 아니야, 나 거리가 안 나. 지금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유튜브 또 생중계로 팬분들이 언니, 지켜봐 주셨는데요. 재밌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좋아요네 티샷. 와, 나는 근데 너가 칠 때부터 벙커를 안 갈 거란 생각을 와, 너무 잘 왔어요. 저 좁은 공간에 티샷을 보낸다고요? 아, 전혀. 와, 정확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역시 이 코스에서 우승한 선수답네요. 너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우승한 코스를 스크린으로 친다라는 게 또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들어요. 아바타 관리. 하민송. 오, 하민송 스윙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이야, 이거 원원 놀이나요? 올라가나요? 이야. 그린 옆 벙커까지 갔습니다. 뭐 몇 제가 미터야? 벙커 샷 얼마나 좋아하는데. 5, 8 갖고 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님. 38m니까 어? 30m 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저거 보고, 그냥 치면 돼? 응. 그냥 저거 보고. 30m. 그냥 바닥 보고. 응. 네, 캐디 바닥 30? 보고 30m yeah. 친다는 느낌. 네. 오케이. I got it. I got it. 캐디 30. 자, 확실히 알았다고 했던 이소미 선수인데 조금 더 30? 30m 30,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30 알았어. 짧지. 왜? 게임이 짧았는데 나 30m 치는데 30m 치는데 15m 치는 줄. 아니 나는 30m 치라고 그래서 이게 알았어. 원래 인간적인 모습을. 아, 또 삐지면 어떡해요. 올해 내가 30. 근데 팀목 약간 분열되는 느낌인데요. 아, 되는 건가? 약간 미사일 빼듯이라고 그랬어. 공만 딱 걷어서 약간 럽샷 타듯이? 어, 야, 미사일 그 있잖아. 그럼 거리는 땅은 깊게 파지 않으면서 약간. 야, 이제는 샷 스킬까지도 지금 조언을 해 주는 하민송 선수입니다. 그냥 거리는 30m? 30, 30, 30. 아, 나 벙커샷은 진짜 이거. 자, 여기도 30m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소미 선수의 스윙보다는 크죠? 일단 해봐. 아무도 안 해봤어. 벙커를 아무도 안 해봤어. 그건 그래. 탈출만 시켜봐봐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여기도 심각해. 근데부터 언니가 제일 심각해. 자, 과연 봐봐. 봤지. 아, 이거 심각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난 퍼터 들지 않았나? 아, 이건 많이 지나갔네요. 그렇네요. 아니, 온인데. 아, 그래도 온이네. 제일 좋은 거 아닌데. 거의 10m 되고 언니 재란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미안해. 아니, 미안해. 봐. 미안해. 나 여기서 상처 받아요. 다음 조하연 선수의 세 번째 샷. 와. 역시 와. 오, 들어가나요? 이야. 야, 퍼터 컨시드 파. 퍼터 왜 뺐지? 야, 퍼터 집어넣어. 왜 피를 해? 퍼터가 잘한다. 아, 약했어. 방금 잘 봤는데. 언니 붙여줘요. 와, 조하연 선수는 진짜 플레이 잘하네요. 예. 받게 해줘요. 자, 만만치 않은 브렉도 심한 내리막에서 버디 퍼스를 준비하는 한민우 선수인데요. 엄청 더 가면 안 되는데요. 아니 파이팅. 아, 그래도 아직 파퍼 남아 있습니다. 목 돌릴만 한 약간 우측 잘한 것만 생각해 보니 킹고 넣었잖아. 약간 그러니까 안쪽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 거의 없. 반드시 넣어야 빅입니다. 모르겠어. 나도 저거 지렁이를 못 보겠네.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난 너를 너무 퍼팅에 자신이 없는 안지연. 아이 뭐. 안지현. 깔끔하게 나이스 파. 튕겨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셌는데? 알았어. 넌 튕겨 나가고 싶냐? 오. 멘트가 너무 센데요. 야, 무서운데요. 튕겨 나가고 싶냐? 되게 좋으네요. 이제 남은 홀은 두 홀입니다. 네, 8번 홀은 143m로 플레이가 되는 약간의 내리막 파 3홀입니다. 그린을 둘러싸고 있는 벙커를 좀 조심해야 되는 홀이죠. 지금 선수들이 아이언 플레이 거리감 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이 8번 홀에서 승부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번을. 나야? 함인송과 안지현 선수 반드시 2번 홀을 이겨서 9번 홀 타이로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나는 앞바람이네. 어, 그래서 35캐리. 아, 앞바람 봐야겠죠? 앞바람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바람 약간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보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캐디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너무 목소리가 큰 거다.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스크린 보게 되네. 그만. 이소미 티샷. 너무 많이 갔어? 그만. 오. 오 야. 아, 나 진짜 거리에서 너무 잘 쳤다. 진짜 미쳤다. 나는 그냥 보고 치기만 하고 싶어. 어떡해. 나는 47일까? 8번 치까 7번 치까. 사실 저것도 샷이 정확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아, 너무 비싸서. 7번은 편하게 치면 안 돼? 조용히 해주세요. 캐디 말이 안 들리잖아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캐디. 자,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안지현 선수의 티샷. 아, 우측인 것 같아. 뷰티 크리티컬. 어, 약간 오른쪽인가요? 아, 일단 나쁘진 않은데 아, 이소미 선수가 너무 잘 붙여놨습니다. 어, 너무 완벽해. 언니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래요. 안 들려. 어, 자기 얘기 아니라고 막 얘기하네요. 어디세요? 내가 봤을 때 나이 치고 이제 말 못해. 힘 빠져서 할 말이 없어. 이게 플레이에서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가 힘 빠진 것 같아요. 함인송! 아, 너무 커요.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잘하면 나 퍼트하고 소미가 퍼트 안 해도 되겠는데? 어, 캐디 추가해 달래요. 야. 캐디 추가. 신뢰가 간대요. 오, 오, 야, 아, 아, 좀 짧은 것 같. 오. 오. 아, 컨시드 보기입니다. 저는 편하게 칠게요. 네, 편하게 쳐도 이 1라운드의 매치는 조아연과 이소민 선수 팀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성공하면 매치 승리입니다. 와우! 네, 와. 나이스 버디와 함께 여기서 경기 종료. 2&1으로 조아연 이소민 팀이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갑니다. 나이스. 아. 와. 확실히 스크린 골프의 경험이 좀 많은 조아연 선수 그리고 조아연 선수의 말에 잘 듣는 이소미의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9번 홀까지 가지 않고 8번 홀에서 2&1으로 경기를 마친 조아연과 이소미 팀. 아, 하지만 함인송과 안지현 선수 역시나 또 실력자들답게 아주 팽팽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줬어요. 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함인송 선수, 안지현 선수의 지금 호흡이 좀 더 잘 맞고 있거든요. 네. 1라운드는 나인홀 매치 플레이 약간의 몸풀기의 느낌이었다면 진짜 본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밖에 못 이겨서 조금 부끄러운 것 같은데 아, 예. 그래도 좀 다음엔 잘할 수 있겠죠? 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진 거는 되게 부끄러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운수가 많지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나인홀에 뭐 투다운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조금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18홀 할 때는 좀 2라운드는 조금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재밌었고요. 나인홀이 거의 한 3홀 친 것 같이 금방 지나가고 맞아 맞아 진짜 네. 저는 그렇게 빨리 끝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치려고 막 채 빼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다들 보셨다시피 한 번도 안 잊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크린의 맞아, 맞아. 매력을 느낀 나인홀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왜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 나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 좋은 이제 지연이는 진짜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저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연이도 아. 안 해보고 저도 안 해봐서 맞아요. 서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각자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단 잘 치는 것 같아서 아연이처럼 캐디 안 하려고요. 아주 좋았죠? 너무 행복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라이도 괜찮게 봤던 것 같고 괜찮게가 아니라 그냥 완벽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보고 그냥 치고 보고 그냥 치고 이게 제가 보는 거랑 언니가 본 대로 쳐주는 거랑 이 합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1라운드 너무 쉽게 줘가지고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네, 2라운드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연이 말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저는 그럼 열심히 봐주고 또 이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나도 잘 쳐야 되잖아. 그쵸. 저는 열심히 보고 열심히 잘 한번 쳐볼게요. 미리 보는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윗 골프존 박대성 해설위원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1라운드 나인홀 매치플레이 조아연과 이소미 선수가 2&1으로 승리하면서 상금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요.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자, 스킨스 게임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걸려있는 상금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킨스 게임 어떤 게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홀에 걸려있는 상금을 매치플레이에서 이긴 팀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금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예. 그 얘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게임이죠. 자, 과연 이번 스킨스 게임에서는 어떤 팀이 더욱더 멋진 케미를 보여줄까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순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스킨스 게임은 1대1 매치플레이로 시작을 해서 포섬 방식으로 5번홀부터 치러지고요. 10번홀에서는 다시 1대1 매치플레이, 그리고 14번홀에서는 또다시 포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1대1 싱글플레이에서는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이 좀 더 펼쳐질 거고요. 또 포섬 플레이에서는 두 팀의 케미가 좀 돋보여야 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3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파4 1번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366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이죠. 세컨샷 지점부터 그린까지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이고요. 그린 양쪽에 벙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아이언샷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자, 이제 후반 18을 잘 한번 쳐봅시다. 다시. 네. 앉아있지 못하겠어. 아, 진짜 두 팀 선수들이 계속 서 있었어요. 언니, 네, 1라운드도 계속 서 있었죠. 나 다시 태어났어. 기장한테 또 차야죠. 그쵸? 네. 갑자기 왜 생일 축하한다고? 딱 좋다. 아, 생일이 11개월 남았다고요? 아, 내년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아, 그렇군요. 그냥 보고 칠게요, 푸님. 예.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1번 홀 이소미 선수의 티샷. 아, 볼 스피드 66m/s. 잘 간 거 맞아? 예. 비거리 오, 와우 250이 넘네요. 지금 보니까 캐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소리를 좀 키운 것 같아요. 다음은 안지현 선수의 티샷입니다. 여기 처음에 네모까지는 안지현 선수의 티샷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후반에 잘 부탁해요. 너가 다 쳐야 돼. 아, 나구나? 나 이거 포섬 아니구나. 네, 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플레이 순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경기 초반은 1대1 매치 플레이입니다. 뒷바람은 안 봐도 되겠죠? 근데 약간 훗바람 모으니까 우측 살짝 볼까? 그럴까요? 근데 약간 내리막 라인들 또 가. 보지마. 약간 센치으로 오, 잘 쳤어. 안지현 이번에 방향 좋아요. 오, 좋은 샷입니다. 예. 오, 나쁘지 않아. 잘했어. 하민송 선수와 안지현 선수는 둘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지금 조아연 선수와 이소민 선수는 전략이 없죠. 그냥 조아연 선수가 시키는 대로. 예. 이거 내야 몇 미터죠? 몇 미터 치면 돼요, 부님? 103? 103? 캐리 100? 응. 감사합니다, 부님. 좀 짧게 쳐도 돼요. 아, 좀 짧게요? 네, 아니, 그냥 100다 쳐요. 아, 오케이. 약간 100 어떻게 치더라?
백을 어떻게 치더라? 이건 무슨 멘트죠? 백스윙 어떻게 들어? 아니, 괜찮네. 잘 그렇게 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 순간 까먹었어. 백 어떻게 치더라? 아, 이소민 선수 정신 차려야 돼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치게요? 시작입니다. 이소미 좋아 보입니다. 이소미 이야 컨실의 버디 엄청난데요. 야, 오케이지 오케이. 이야 기가 막히는 샷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볼까요? 정말 조하연 선수가 요구한 대로 완벽한 거리 컨트롤을 보여줘요. 예. 이소미 선수 아 100m 어떻게 치냐고 마치 연막 작전이었던 것처럼. 와 괜히 이 선수가 이 코스에서 우승한 게 아니네요. 네. 와 허탈한 웃음에 흐르는 선수. 이야 컨시드 버디가 웬 말인가요. 왜왜왜 왜? 네, 괜찮아. 나 너무 부담돼. 나 너무 잘 치지 않았어. 괜찮아. 거리만 맞춰. 거기 다 있으니까 거리만 오케이. 딱 한번 잘해볼게요. 이 퍼스를 넣어야지만이 비기고 갈 수 있습니다. 안지현.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남은 거리 3.44m. 자, 뭐야? 오! 나이스 버디! 됐어. 야! 막 폭풍 치나네. 갔죠?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뭐야, 1번 홀은 비기고 지나가는 두 팀. 와, 두 팀 모두 버디를 기록하는 팽팽한 승부. 아, 재밌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상금 30만 원은 2번 홀로 쌓이게 됩니다. 네, 2번 홀은 299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 홀입니다. 네. 아, 1번 홀에서 비겼기 때문에 2월 됐죠, 상금이. 그렇죠. 그래서 2번 홀에서는 총 6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게 됩니다. 이번 홀 함인송 선수와 조하연 선수가 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오 왼쪽인데? 조하연의 티샷 살짝 왼쪽인데요. 오, 오 좋습니다. 너무 쉽게 친다 너. 뭐가 쉽게 쳐요? 아, 나 좀 앉아 있을게. 아, 나는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왜 그래? 아까 샷 버디도 해놓고. 맞아. 잘 해놓고. 아, 너무 잘 치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아. 아, 앉아, 앉아. 아니야, 나 서 있어야 돼. 앉아, 앉아. 난 쳐야 돼. 자, 다음은 함인송. 자, 거리상으로는 함인송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 우와, 우와. 와, 자로 챈 듯한 샷. 몇 번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네. 아, 네네, 가만히 그냥 계세요. 페어웨이 네. 정중앙으로 똑바로 향하는 함인송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좋아연 남은 거리 90m인데요. 잘 친 것 같아. 아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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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아 왜 너무 잘 쳤어. 잘 쳤네요. 예. 부럽다 진짜. 이소미 조아연 프리 우승 갑시다. 그럽시다. 난 걱정 없어. 난 그냥 보고 치고. 빅토모는 조접신은 누구? 조접신이 뭐야? 아 그러니까 조아연 선수가 접신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함인송 조금 큰가? 좀 큰가요? 안 되는데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나? 뭐야? 오 마이 갓. 아니 어프로치로 넣으면 돼요. 어? 너 일 아니라고 되게. 아니 어프로치로 넣으면 돼요. 있잖아. 아니 우리 팀이 실패했나 왜 그래? 아니 미안해요. 언니 화이팅. 빠른 사과. 그렇죠. 사과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언니 화이팅. 이게 뭔가 다른 팀을 원하는 느낌이에요. 과다로 도핑 거 약간 경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아니 근데 그거는 소미 언니가 제일 먼저 봐야 돼. 그건 그래. 오 잘 쳤다. 오 잘했어. 아 뭉쳐 제발. 오, 아 함인송 어프로치 길었어요. 들어갈 뻔했어요. 어? 들어갈 뻔했어요. 되게 긍정적이시네. 아쉬웠어 언니. 되게.
나는 정말 어, 되게 아쉬웠어. 너가 너무 좋아. 들어갈 뻔했잖아. 봤잖아. 옆으로 스쳐 지나갔잖아. 맞아. 언니 애써. 긍정왕 안지요. 아, 이게 뭔가 팀이 3대 1인가요? 지금 하민 선수 혼자 편 먹고 지금 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번 발 들어줄까 이렇게. 나 편하게 치면 돼요? 어 그냥 눈 감고 쳐도 돼. 눈 감고 쳐도 된다. 어, 어 난 제발 눈 감고 쳐. 그냥 치면서 얘기해도 돼. 네. 눈 감고 치면 재밌겠는데요? 언니는 상관없어. 괜찮아요. 아 힘들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브레이크 내리막인데요. 와. 아, 와 주하연. 그 라이가 저렇게. 황금 선을 그리면서 가볍게 아니, 버디 성공. 왜 나온 거니? 캐디언 언니 캐디언 왔어요. 왜 나온 거야? 네크로마로 나왔어. 자, 첫 번째 홀에서 가리지 못했던 승부를 이번 홀에서 조아연과 이소미가 승리하게 되면서 상금 60만 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아 마치 두 홀을 연속으로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겠어요. 네, 상금이 모아져 있을 때 이기는 게 더 재미가 있죠. 예. 자, 이제 두 팀의 승부는 3번 홀로 이어집니다. 자, 3번 홀 상황인데요. 내리막 어프로치가 남아있는 이소미. 오, 잘 쳤다. 오야. 아, 너 화나. 아, 이거 다 넣으려 그래. 아니야, 괜찮아. 언니 괜찮아, 일어나. 언니, 우리도 넘어가요. 줄 알았어. 컨시드 파가 됐고요. 하민송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하민송의 버디폿! 그런데 이게 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3번 홀을 또 비기게 되는 두 팀. 이렇게 되면 4번 홀은 8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안현 선수의 파5 세컨샷 공략이 성공합니다. 투원 성공! 자, 안지현 하민송 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남은 퍼스는 이글 퍼시고요. 자, 들어간 넘버. 자, 이 이글 퍼스 아니요. 오! 야,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잘했어요. 이글 해야 좋아야 이긴다고. 아, 이제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조아연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요. 조아연 정말 잘하네요. 야. 조아연 선수는 진짜 G2 가야 되겠는데요. 야, 아깝다. 2월 상금이 80만 원입니다. 5번 홀의 상금은 130만 원이에요. 와, 진짜 와, 완벽해. 진짜 완벽하다. 오! 야. 야, 엄청난데요. 와, 조완벽. 이 버디 퍼스를 반드시 넣어야 비기고 가는 하민송과 안지연. 이름 드시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일 거예요. 자, 예! 안지현! 세 홀 연속 무승부! 와, 이벤트 경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대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승부는 6번 홀로 이어집니다. 6번 홀에 걸린 상금은 180만 원입니다. 네, 6번 홀은 352m로 플라이가 되는 파4 홀입니다. 티샷은 무난하지만 정교한 세컨샷이 요구되는 홀이죠. 현재 세 홀 연속 비기고 있는 두 팀, 이번 홀에서는 과연 승부를 낼 수 있을까요? 현재 5번 홀에서부터 포섬 경기 방식이 시작이 됐고요. 6번 홀 안지연과 이소미부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역시 또 조캐디 출격하죠. 약간 티? 조캐디 왜? 높여줘요? 조금만 높여주면 안 돼. 아 에이밍 조절, 티 높이까지 조절. 그냥 이제 바닥 보고 칠게요.
아, 네, 저도 스크린 칠 때 조하연 선수 같은 캐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성희 선수 저렇게 하면 상대 팀이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와. 자 이성희의 티샷. 와 뭐 거침 없습니다. 잘 친 거지? 응 완전. 진짜 잘 쳤다. 와 너무 잘 쳤네요. 잘 친다. 너무 보고 이제 보기 싫대요. 이쯤이면 이소민 선수도 본인이 잘 친 걸 알고 있는데 예. 멘트를 한 번씩 치는 것 같아요. 아. 너 뒤로 했어? 뒤로 하면 내려가. 자 다음은 안지현. 굿샷. 자 안지현도 잘 맞았습니다. 캐리로 200 찍었다. 어 진짜? 오 찍었다. 오. 230m. 이게 걸린다. 소금이구나. 화이팅. 23. 124. 언니 좀 짧게 쳐야 될 것 같아. 다음은 민송언니의 세컨샷. 뒷바람도 있어요. 자 현재 뒷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번 홀 상금 180만 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홀의 승부 정말 중요합니다. 하민송. 와. 어, 방향 좋아요. 잘 쳤어. 어, 거리 많았어. 야, 굿샷. 오! 아, 오르막 끝을 남기게 되는 하민송 선수네요. 잘했다. 내가 포터. 어, 너가 포터야. 어떡해. 안지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아예 집중한다. 집중. 집중 안 해도 지금 너무 잘 치고 있는 조하연 선수인데요. 아 잘 쳤어. 아 짧아. 아니야. 괜찮은데? 어 괜찮아. 아연이 저게 못 친 거라고. 어 그냥 포터 내가 그냥 그냥 두고 있어. 야. 포스텀인데? 약간. 어? 예민해요. 어 이번에 새로 바꾼 퍼터인데 지금 부딪혔어요. 야 그린이 왜 이렇게 나와? 이소민 선수 남은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조캐디 나서죠. 나 똑바로 보고 치는 건 자신 있는 거. 조캐디가 너무나도 그린 브레이크를 잘 읽고 있어요. 예. 오락실? 7.5m. 너무 어렵다. 7.5m인데 이 빨간 불보다 약간 거의 빨간 불이나 살짝 우측. 어 알았어. 좀 하고 나올 걸. 어 공부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냥 감으로 승부해. 야 그렇죠. 감으로 승부해야죠. 이거 공부를 하면 달라지긴 할 텐데요. 어 들어갔나 봐. 잠깐만. 오! 자 과연 이야. 너무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라이를 잘 봐줬는데. 아니 또 크면 너한테 부담될까봐. 다행이야. 잘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우 저는 몇 살 잡는 줄 알았어요. 다섯 컵이나 어때요 언니? 거리만 맞춰주세요. 괜찮아요. 나 똑바로 치는 것만 자신 있는데. 그건 아니야. 알았어. 자 안지현 선수의 버디 퍼시입니다. 들어가면 이번 호 승리인데요. 아 약하다. 아하. 신이 좀 부족했네요. 아 이렇게 두 팀 모두 8회 기록하면서 이번 홀 상금도 2월이 됐습니다. 네 홀 연속으로 지금 비기고 지나가는 두 팀인데요. 야 이제는 단위가 250만 원까지 왔습니다. 어 이 7번 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그렇네요. 상금도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요. 7번 홀부터는 상금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상금을 획득을 해야 돼요. 지금 하민송 선수와 안지현 선수 팀 현재까지 상금을 획득한 게 없거든요. 이 7번을 꼭 상금을 따낼 수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번홀은 249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홀입니다. 지금 한민선 선수나 이소민 선수의 입장에선 충분히 원혼이 가능한 그런 홀이죠. 네. 공격적인 플레이가 기대되는 7번홀입니다. 2월 상금 포함해서 현재 2번홀에 걸려있는 상금은 250만원. 현재 하민송과 안지현 팀은 빵원입니다. 네. 약간 드로? 좀 그러네요. 빵원. 예.
뭐 어쩔 수 없죠. 못 땄으니까. 네. 예.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푸시로만 치지 마요. 알았어. 나 어떻게 어디? 아, 아까 푸시 쳐도 돼요. 알았어. 오, 이솜이. 야, 바로 그린으로 갑니다. 이솜이. 우와! 원원 성공.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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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자, 지금 7번호 상황인데요. 여기서 하민송 선수가 뭔가 지금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벌어지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안지현과 하민송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상금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상금이 굉장히 이열돼서 모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죠. 저희는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